이것도 사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받으면 되게 기분 좋죠.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괜히 또 약간 할 수도 있고. 준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감사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성분들도 아, 내가 이거 선물해줬는데 반응이 진짜 좋았다 하는 것들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같이 리스트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갑이 빠질 수 없지. 지갑이 빠질 수 없는데, 이게 나이대마다 좀 다른 게,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에 만약에 명품 지갑 선물 받았다? 그럼 조금 부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선물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만약에 네임드 지갑을 받았어, 그러면은 마냥 좋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지갑을 선물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막 명품 지갑, 구찌 지갑 이런 거 사주는 것보다는 그 나이대에 맞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나이대에 맞는 브랜드,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 카드 지갑은 또 브랜드여도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물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덜 부담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좀 큰 지갑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카드 지갑을 선물해서 아예 좀 새로 분위기로 바꿔주는 경우도 좋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번 다른 느낌으로 선물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화장품! 남친이 기초 제품 잘 몰라서 좋은 거 골라서 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다. 이거 남자들이 본인 자기 관리하는 거 그 신경을 쓰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괜히 남자들은 올리브영 가서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알지? 빨리 사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저 소심한 사람들은 올리브영 가지도 못해. 그냥 쿠팡으로 사버리지. 올리브영 혼자 가본 적 한 번도 없음. 그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남자친구한테 이제 화장품 선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기초 제품, 뭐 선크림, 아니면은 화장품 등등 꾸미는 데 쓸 수 있는, 아니면은 전동 눈썹 칼 이런 거 있어. 요즘에 별로 안 비싼 거 좋은 거 많아요.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 3번에 같이 넣겠습니다. 자기 관리 제품, 뭐 눈썹 칼. 아, 근데 이게 자기 관리 제품은 주가 되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 생일 선물로 눈썹 칼 주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얹어서 주면 좋은 거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옷이랑 신발, 이거는 베스트다.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도 없고 엄청 실용적이고 좋아.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거를 내가 생각해서 주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 같아. 남자 입장에서 옷이랑 신발은 여자 입장에서 약간 꽃 같은 존재가 아닐까. 여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얼만큼 고민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 생각해줘가지고 맞춰서 사주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 꽃 선물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꽃집 가가지고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 꽃들을 고민해서 사오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기특하고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같은 거를 이제 먼저 골라주고 생각해주고 사주는 그 과정도 되게 감사한 거죠. 야그라크. 아, 형, 이거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요. 아, 모르겠다.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형 선을 자꾸 너물랑말랑하네 자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용품. 아, 운동용품 말고 그러면 아까 누가 그 얘기 했었는데 취미에 맞는 선물.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해. 그럼 운동용품 너무 좋죠. 용품. 취미 맞는 용품인데 그게 취미면 그 용품일 수도 있죠. 뭐 좋아할 수 있어. 아, 진짜 좋아할 수 있어. 맞긴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받았던 선물로 이제 축구화. 근데 축구화는 가서 신는 게 베스트여서 그냥 데려가 줬어. 오늘 내가 축구화 사주겠다,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구화를 사준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악 좋아하니까 기타를 사준다, 그럼 진짜 또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에 맞는 용품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한테 적합한 거니까. 목도리 떠주는 거 별로냐고? 나는 좋아. 근데 이거 남자 들 의견 궁금하다. 여자친구가 목도리 떠주는 거 어때요? 난 되게 소중하고 되게 고마울 것 같아. 탁 천마리 접어주는 거 어때요? 진짜 최악 중의 악이야. 진짜 최악. 손편지. 아, 손편지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편지는 주 선물이 아니야. 편지는 선물과 함께 줬을 때 그게 좀 더 빛을 발하는 감성이 있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줄 때도 편지가 같이 있으면은 그 선물의 감사함이 더 배로 되는 것 같아요. 손편지. 다른 선물과 함께 주면 더 좋음. 켄지는 뭐 받았었어? 저는 받았던 선물 생각해보면 옷 선물도 많이 받았고. 켄지 형 생일 때 받으신 오나홀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바야흐로 2020년도 생일 파티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줬었어요. 후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후기 자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민망해요. 후기는 어쨌든 써봤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용품이나 인테리어 관련은 어때요? 어, 좋아. 차가 있는 사람이면 차 용품 관련된 선물도 되게 좋아요. 저 이제 자동차에 그 끼는 디퓨저나 뭐 좋은 향들 나는 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붙여놓는 판이 있잖아요. 우리 차 빼달라 할 때 차에 번호 붙여놔야 되잖아. 그것도 예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전화번호 적어두는 판, 그것도 선물 받는 것도 있고. 남자들 왜 강아지 모양 방향제 좋아해요? 아, 그 불독 모양 방향제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아, 조금 가오 있는 친구들 차 타면 다 이거 있긴 하더라. 왠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안 쓰거든요. 좀 가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다 이거 있긴 하더라. 신기할 정도로. 저는 스폰지밥 선물 받는 거 있거든요. 스폰지밥 방향제.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달고 운전하면 기분 좋아져. 욕하려다가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스폰지밥 마인드로. 아무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옷 좋지 않아요? 속옷도 사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받으면 되게 기분 좋죠. 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괜히 또 약간 할 수도 있고. 케빈 클라인 빤스 준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감사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럼 이제 오늘 여자친구 만난 날이다. 무조건 챙겨 입어요. 속옷 선물 진짜 진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이 자기관리 제품 지들 돈으로 안 사.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주는 것들이야. 엄마가 로션 사주지, 엄마가 속옷 다 사주지 하니까 자기 돈 주고 안 사. 습관을 안 들여. 왜냐면 패션이 아니니까. 남자들은 보여주기식이라서요. 지들 멋있는 것만 사요. 막 후드티, 멋있는 바지 엄마가 사주면 안 입어. 괜히 촌스러워 보여. 지들 돈 주고 사. 근데 빤스 엄마가 그냥 이마트에서 사왔대. 맨날 입어. 왜냐면 안 보이니까. 해질 때까지 입어. 구멍 두 개 뚫릴 때까지 입어요. 구멍 한 개 정도는 봐줘. 근데 그런 거 입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케빈 클라인 짱짱한 빤스 준다? 바로 업그레이드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일 될 때쯤에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다가 케빈 클라인 좋아요 딱 따다다닥 눌러놔. 1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제 주변 형님들 생일 선물 줄 때 항상 케빈 클라인 속옷 줘요. 그게 진짜 실용적이야. 안 입을 일이 없어. 남자들은 좋아한다. 남자 속옷도 거시기 사이즈에 따라 A컵, B컵 같은 게 있나요? 소주컵, 맥주컵 같은 사이즈로다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95, 100 바지 사이즈처럼 상의 사이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맞아, 남자들 자자 남자들 빤스 작으면 안 입어. 아무리 커도 입긴 입거든요. 빤스가 너무 커도 허리만 맞으면 입는데 작은 건 못 입어. 그래서 웬만하면 한 사이즈 크게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커봐야 어차피 재질이 다 짱짱한 거라 잘 맞아요. 기프티콘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남자친구한테 그냥 치킨 기프티콘으로 생일을 넘긴다? 서운하지. 그러니까 치킨이 싫은 게 아니라 성이 없으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지. 대왕 고민형? 남자친구한테 대왕 고민형을 선물해준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존중해줄게. 내가 막상 욕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없죠? 고민형은 죽어도 선물하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샌드백 아니냐고? 첫날부터 샌드백이야. 첫날부터 바로 샌드백이야.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사기 아까운 거 선물로 받으면 좋아하는 듯? 그거에 가장 맞는 게 속옷 선물이랑 자기관리 제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남자들 특징이 여기서 다 나오네. 핀티 세 장만 줘도 잘 받아먹음. 저게 맞긴 해. 핀티 셔츠 세 개만 줘도 좋아해요. 단순해? 엄마가 사주던 거 사주면 좋아함. 단순하긴 하다 진짜. 케빈 클라인 빤스 사준다고 좋아하고. 면도기 괜찮냐고? 면도기 너무 좋아하죠. 자기관리 제품입니다 그것도. 전기면도기, 전동 눈썹칼, 코털 제거기 이런 것들 남자들 좋아하죠. 인테리어용 소품은 어때요? 자취하는 사람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집에 있는 인테리어용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LP 플레이어야. 빈티지 LP 플레이어인데 방의 감성을 아예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자취를 한다, 근데 이제 약간 이 감성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LP 플레이어 선물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LP 플레이어랑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LP판까지 하나 줘서 LP 플레이어에 그 LP판 이렇게 껴가지고 틀어주면은 미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면 이런 다이아 조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조명 하나만으로도 방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나 이거 없으면 이 방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 조명이랑 이 조명 없으면. 자취하는 사람 기준 인테리어 소품. 아 여기에다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추가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얼리라 근데 액세서리도 좋아하지. 액세서리 뭐 목걸이 같은 거. 남자들은 목걸이 많이 차니까 목걸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8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속옷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생일이라고 케빈 클라인 빤스 하나만 주기엔 좀 애매할 수 있어. 이것도 약간은 얹어서 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자기관리 제품이나 지갑 아니면 패션 관련된 거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로 선물을 준다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8가지 크게 나눴는데 생일이 아닐 때는 어떤 걸 줘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생일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손편지 준다. 당연히 좋아하지. 갑자기 케빈 클라인 빤스 준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즌의 선물인지, 이게 100일 선물인지 생일 선물인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갈릴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